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께 가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
반갑습니다.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자, 오늘 귀한 여러분 주님 찾아 나온 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룻기 1장 16절입니다. 한 절 함께 봉독합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사 잘못 가서 아주 어려운 집 이야기가 나오죠. 이사 잘못 가면 싸움 많이 합니다. 부부 갈등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허락받고 이사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집은 왜 이사 갔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지요. 비가 안 오면 농경시대는 파종도 안 되고 양육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3000년도 더 전에 아주 고대시대, 농경시대.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은 이거 땅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록에 보면 가끔 비가 안 오니까 파종을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곡식이 안 되니까 먹고 살 수가 없고 굶주리고 그래서 어디로 뭐 유민이 생기고 야단했죠. 예. 우리 65년인가 4년인가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논이 다 안 되는 거죠. 주수지 시설도 별로 없고 그때는 두레박으로 물을 푸고 막 무슨 또 바가지로 물을 푸고 그것도 얼마나 견뎌내겠어요. 예. 논바닥이 정말 다 벌어지고 나중에는 논에 있는 모가 다 죽는 거죠. 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근데 65년도인가는 어떻게 미국 오세요? 미국에서 밀가루가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안 주고 어디 가서 하루 일하면은 밀가루를 한 도대박씩 줬어요. 밀가루 폭령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밤낮 죽만 써먹어야지. 뭐 그런 기억도 나고 그 전 시대에는 정말 말할 것도 없지요. 앞으로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식량이 안 되면 폭동이 일어나고 뭐 사람은 이제 뭐 마지막 선입니다. 그게 고대 역사를 보면 식량이 안 되면 전쟁이 벌어지고 죽기 살기로 막 싸우고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이 어려우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은 좀 나았던 명이에요. 사해 동편 한 80km 거리 되는 그곳입니다. 문제는 왜 기근이 왔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지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떠나고 믿음 생활 잘 못하면 돌이키도록 매를 때려요. 그래서 질병이 오든지
대적이 생기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기근이 와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찾으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길로 간 겁니다. 문제는 언제나 축복과 저주는 선택입니다. 운전사가 운전하고 가다가 잘못해서 사고 나면 다 죽습니다. 가장은 운전사지요. 가족을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세상 따라 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의 신앙이 중요한 것은 열심히 못해도 우리는 이방으로 간다, 아빠는 이리 갈 거다, 우리 집은 이렇게 가자. 그래서 세상에 사람은 하나님께 먼는 쓰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생명의 복을 받아야 된다, 앞으로 제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 모시고 살자, 이렇게 딱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근데 이 결정을 할 사람이 결정을 안 내려주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남자는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선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올 때 반응이 뭡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이 있고 누구 탓하고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어려움이 오면은 먼저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뭘 돌이키려고, 회개시키려고,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돌아오게 하려고 매를 때린 겁니까? 매를 맞아야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매를 맞아야 복도 받는 거예요. 나는 주일 빠지고 놀러 가도 상관없어, 나는 믿음 생활 잘 안 해도 괜찮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겁니다. 오늘 1장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오지요. 이제 서방 죽고 두 아들 죽고 남는 게 두 며느리, 참 애기도 없잖아요 저 집이. 그래서 나오미가 말해요. 야, 나는 고향에 갈란다, 너희 친정집에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 언니 오르바는 그럼 어머니 안녕, 동생 안녕, 그러고 가버려요 저기는. 그런데 룻은 뭐냐, 하나님이 맺어준 어머니인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버리고 가겠어. 그보다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 같은데 나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신 곳에 나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아주 결심을 단단히 하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안 먹으니까 늘 시험이 오고 딴 생각이 오는 거예요. 각오를 단단히 하면 시험 유혹이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 그림이 유명한 겁니다. 본인의 가치관이 분명 안 하면 남에게 끌려가요. 내 기준이 없으니까 선택을 잘못해요. 하고 또 후회해요.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언제나 예스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싫다 그러면 노하면 됩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저기를 보면서 만나면 안 될 여자, 돈만 요구하는 여자, 이제 저 그림 안 해도 괜찮아요. 자꾸 돈도 나면 돈을 줘도 나중은 만족이 안 돼. 만족이 안 되면 불평하고 비난해. 자기는 뭐니라고, 자기 여관은 없습니까? 돈보다는 행복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 집안의 행복, 내 마음의 행복, 그러면 복이 오게 돼 있어요. 가족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만나서 피곤한 여자, 가르치려고 드는 여자, 쓸데없는 고집 부리는 여자. 여자는 자기가 좀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보려고 해야 돼요. 왜? 사랑이 그런 거니까.
사랑이 없는 여자는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는 부드러워야 돼요.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왜? 세상이 너무 팍팍하니까, 너무 딱딱하니까, 너무 강박하니까. 남자들은 세상에서 보대끼고 살다가 자기 부인이라도 좀 부드럽게 말해주기를 바란 거예요. 감싸주기도 바라고. 좀 쉴 때가 있어야지. 근데 힘들게 왔는데 자기 부인도 팍팍하지, 불평하지, 딱딱하게 나오지.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을 어디다가 내려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받아줘야 돼요.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조언을 해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세 여자 이야기 나와요. 그렇죠? 어머니 나오미가 나오, 믿음의 여자 룻이 나오, 세상으로 간 오르바가 나옵니다. 오늘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룻이란 여자, 그래서 이 여자 이름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에서. 여러분이 길고 난다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면 그건 전 세계적으로 두고두고 축복이 돼요. 이 여자 무시하지 마시오. 배움도 없고 뭐 특별한 건 없지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고 유명해 된 겁니다. 루시 말해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는 영향력을 주는 자리에 있어요. 신앙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뭔가 영향력을 줘야 돼요. 밥만 줘선 안 돼요.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특별히 경건한 신앙.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건하게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찬양한다. 이게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아요. 오래오래 남아있어요.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찬양, 이게 홀에 있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게 심어져요. 결국은 그리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고 이 여자 보십시오. 17절에 결심을 단단히 해요. 나는 어머니 따라가서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다시 딴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만남을 신적 만남, 하나님이 주신 만남으로 여겨야 돼요. 가족은 그런 겁니다. 부모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겠으면 귀한 만남이죠. 예. 그러면 친척은 어때요? 똑같아요. 우리가 친지가 되었다는 것도 귀한 겁니다. 요즘 애들은 사촌, 오촌, 육촌도 몰라요. 가지도 않아요. 이게 어디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들이 있죠. 하나님은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되죠. 오늘 시댁하고 혹시 갈등이 있는 분 여기 계실 수 있죠. 이상하게 딸하고는 친한데 며느리하고는 안 친할 수가 있어요. 눈치 보고 갈등 있고. 이 결혼도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시댁도 하나님의 만나게 한 신적 만남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말 그대로 가정끼리 결합된 거예요. 그게 결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룻기에 중요한 것은 고부 간에 너무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만남이 복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주신 만남으로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살다가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려고 깨우치고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징계도 회복의 단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만남으로 여러분 가족들, 친지들 이해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림 한번 또 봅시다. 이삭 줍는 일이 벌어져요. 마치 모압에서 올 때가 보리 이삭 줍는 절, 딱 지금
보리 수확이 5월 중순부터 됩니다. 5월 말까지 거의 끝날 거예요. 그림 잘 그렸죠? 누런 보리밭에 이쁜 여자가, 근데 저렇게 좋은 옷을 입지를 않아요, 보리 줄 때. 근데 그림이라 이쁘게 하는 거야. 그림은 좋지, 보리는 까사라고. 가시가 많아. 보리는 더웠기도 하지. 보리가시, 저게 얼마나 끓은지 아십니까? 저건 불란서의 유명한 밀레지요, 만종, 이삭 죽기. 저 뒤편에 교회가 나오고요. 부부가 일하다가 또 하면은 기도하는 모습도 그림이고 그러죠. 이삭 죽기 위한 거. 이삭도 줘봐야 돼요. 우리 중에 혹시 이삭 주워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그래서 좀 되네. 이삭도 안 줘봤으면 그 사람도 아니여. 수천 년 인간은 저렇게 살았어. 근데 요즘 애들 이삭도 안 줘서 그게 안 되는 거야. 돈이면 산다고 그래. 곡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저게 겨울을 지나고 비를 맞고 눈을 맞고 하면서 자란 거예요. 사실은 보리가 굉장히 깨끗한 겁니다. 농약도 안 해요, 보리는요. 근데 보리밥이 좀 끓었다고 먹기 싫어하지요. 저 보리를 갖고 이삭을 가져오는데 이삭 주는 여자들이 있어요. 집도 없고 뭣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사느냐. 요즘은 국가에서 생보라도 해주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 남의 집 문간방에 방 하나 겨우 얻어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돈을 못 주고 그 집 일 좀 해주지. 마당도 쓸어주고 일 좀 해주고 부쳐 사는 거예요. 남자는 날품빨이 가고 여자는 뭐다냐, 남의 김 매든지. 그러면 품삯이 남자는 쌀 한 대, 여자는 쌀 반 대 주는 거예요. 여자는 밥목이야.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여자들이 이제 저 보리 주던 데 가서 이삭 줍는 거예요. 이삭 줍기는 끼어드는 거죠. 보리는 날아가고 달라요. 벼는 착착 베면은 이 볕단이 제대로 서는데 새끼도 꼬고 막 덕석도 만들고 그러죠. 보리는 죽을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것은 뭐 쓸모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막 잘 떨어지지. 그래서 보리 이삭을 다 주워다가 그걸 빻아서 먹는다고 말해요. 오늘 이삭 줍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2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찾아온 여자인데 어미 날개 아래 피난처를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찾아온 여자다. 주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를 결코 거절하거나 쫓아내지 않아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예요. 이삭 죽기, 교회는 추수밭이에요. 은혜를 받는데 이삭이라도 주어가야 됩니다. 부드러기 은혜도 받으셔야죠. 하늘 양식,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오늘 그래서 보따리 가져오셨지요. 다 먹고 가셔야지요. 멍하고 오면 안 돼요. 반드시 주신 게 있어요. 겸손히 의지하고 나오면 됩니다. 마음을 주시든 지혜를 주시든 힘을 주시든,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또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보면 남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삭 죽기 여자가 어느 밭에 가는데 우연히 갔는데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꼭 만나야 할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기업을 모르고 회복할 자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분명합니다. 보아스는 부자입니다. 유력한 자입니다. 인심이 좋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부자 되려면 인심이 좋아야 돼요. 부자는 베풀고 좋은 일 하고 남에게 주기 좋아하고 그러면 더 하나님이 많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만 하면서 자꾸 욕심 부리고 인색하면요, 그 사람은 부자 되기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봅니다. 항상 살만 하거든 이제 할 일은 더 지갑을 열고
좋은 데 있으면 더 쓰시고 더 베풀고 그럼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아스는 좋은 사람이에요. 관대한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관대한 남자, 배려심이 있는 남자, 베풀기를 좋아하는 남자, 애의가 있는 남자, 약속을 지키는 남자. 제일 어려운 남자가 뭐냐? 허풍치는 남자, 진실하지 못한 남자, 생활력 없는 남자. 룻은요, 이삭을 얼마나 열심히 주냐? 하루 주워서 빻아가지고 보니까 20kg예요. 한 말. 여러분 쌀 한 말 아시죠? 한 포대가 한 말이니까요. 부지런히 일했잖아요. 여자도 부지런해요. 생활력이 있어야 돼요. 자빠져 놀면 안 돼요. 뭔가 좀 일해야 돼요. 아주 근면한 여자예요. 우리 건축하지요. 목수들이 몇 시에 나오냐? 8시 반이면 다 나와요. 우리 5시 반 새벽기도 5시하고 8시 반쯤 가면은 12명씩 다 나와 있어요. 집에서 몇 시에 나오냐? 집에서는 8시 전에 나와요. 항상 늦잠 잔 사람은 회개하시오. 그래갖고 생활력 없어서는 잘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시키나 안 시키나 사실 우리 교회인데 우리는 할 일도 없어요. 그냥 회사고 직하고 열심히 해요. 내가 가만히 봐요. 해찰 부린 사람이 있는가? 뭐 농땡이 없어요. 있으면 지들끼리 제쳐요. 내가 보니까 그 더운데 아마 우리 교인들 가서 한 8시간 10시간씩 일하라면은 몇 사람이 남아 날랑갔나? 다 자빠져 볼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근로 한 사람 보면은 머리가 숙여진다니까. 그분들이 배움도 없어요. 뭐 인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성실한 모습에 머리가 숙여져.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나. 그죠? 하나님 사고 나지 않고 다 우리 건강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주님 일하니까 모르지만 기쁨으로 일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보아스가 말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내 밭에서 내가 다 책임져 주지요.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마르거든 물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보아스는 누굽니까?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납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만나려면 그분이 일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교회입니다. 그분 만나면 여러분의 물질도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도 받습니다. 좋은 것을 다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멘토가 됩니다. 시어머니는 또 오래 살았잖아요. 인생을 경험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해줘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힘이 부족하지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조언을 할까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다.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지난 세월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내 인생에는 너무도 큰 것이다. 하나님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희망을 주는 거예요. 신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누가 무시할 수 있겠어요? 좋은 멘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선물하지요. 선물은 말 그대로 선한 물건. 선물은 자문서에 길을 너그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열게 하고 좋은 관계를 갖게. 선물은 그래서 정성이 좀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가져오는데 교인들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옛날 시골에서 살다 보면 뭐 좀 먹으시오 갖고 오는데 못 먹을 걸 갖다 준 사람이 있어요. 뭐 지그집서 뭐 참외를 땄는데 팔도 못하고 목도 못할 것. 그러면은 받은 사람이 뭐냐면 고맙긴 하지만
이런 걸 갖다 주냐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럴 수 있어요. 남에게 줄 것은 좀 정성스러운 걸 보낸 게 선물이 돼요. 이해가 되죠? 어머니 아버지 갖다 줘야지 시장 가서 싼 것만 골라갖고 사가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를 사도 조금 정성스럽게 사고 가야죠. 괜히 선물 주고 욕먹을 수 있어요? 선물은 좋은 거예요. 선물에 돈 아끼지 마세요. 돈보다 더 귀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얻는 것,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은 진짜 가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좋은 일 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넉넉하게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예. 이 룻을 보십시오. 형편없어요. 거지 빚으세요. 집도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 좋아요. 삶은 어려워도 말이 좋으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원망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은 어쨌습니까? 살만하지 않습니까? 루처럼 저렇게 어디 가서 얻어먹고 주워먹고 그런 처지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말에는 괜히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이 룻은 칭찬을 들어요. 삶이 좋아요. 그리고 사회복지가 그전에는 가족이었어요. 의뢰의 부모님이 늙으시면 자식이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만 있으면 노후 걱정 안 했어요. 요즘은 좀 달라지려고 그러죠. 그리고 부모님 혼자가 아니요, 그냥 친척도 같이 공동체를 누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친척도 중요하다. 요즘 애들이 친척을 너무 몰라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고모, 고숙, 이모, 이숙 다 가까운 처지예요. 형제가 이촌이고 그 다음에 삼촌이에요. 이숙, 고숙 다 삼촌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 가거든 전화를 하시려고. 아이고 큰아버지, 당숙, 칠촌 재당수 뭔 일이냐. 아 가정에다가 제가 한번 뵙고 식사하고 전화했습니다. 왜 아는 짓걸 하냐. 아 우리 교회 갔더니 우리 윤 목사님이 한번 그 영감님이 계신데 꼭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합니다. 앞으로 좋게 삽시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학 되면 애들 보내. 야 쪽자나 줘가지고 너 큰아버지 가서 인사하고 하루 종일 자고고 그 다음날은 애가에 가서 이틀 종일 자고고 애들이 혼자 찾아가지도 못해. 발 달렸으면 가야지. 그리고 찾아가 봐야지. 인터뷰해라. 그리고 인사 큰절을 배워서 해라. 가거든 네가 방청소 사고 마당도 쓸고 다 해라. 용돈 주면 받아라. 많이는 받지 마라. 구경도 시켜달라고 그러고 뭔가 사람에게 부침성을 배워야 되잖아. 어? 오라 해도 안 가고 그건 뭔 짓거리요. 예, 방학 때는 한 달 내 보내 여기저기 막 친구 집도 보내고 막 애들이 좀 그렇게 좀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말이 맞은 것 같지요? 아, 맞은 것. 자, 오늘 나오미는 전도자예요. 보아스 집에 가거라. 보아스한테 잘 보여라. 그러면 네 팔자가 고쳐진다. 네 삶에 회복된다. 여러분 언제나 전도자는 주님이 보아스예요. 주님에 가면 좋은 것이 있어요. 삶이 회복돼요. 네 인생에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보아스를 만남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요. 여러분 인생은 주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옛날 우리 선조들은 뭐라 했냐. 사주팔자를 봐요. 토정비계를 보고 당신 이제 5월달 되면 남쪽에선 귀인을 만날 것이고 그러면 좀 운이 풀리겠어. 그러면 희망을 딱 갖는 거야. 이제 살 힘을 얻어. 그 한마디에 인간은 참 절망하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희망 없이 살아간 사람 너무 많아요.
귀인 중에 기운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근본을 해결해요. 그리스도는 나의 구속자, 내 인생의 회복자. 내가 진정 기댈 곳,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자 보아스는 너그러운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이게 인생의 보람 아니겠어요? 보람 아니가 있어요? 보람 아니란 말이요? 그럼 나만 어디 놀러가고 나만 갈비 뜯어야 그것이 인생의 보람이고, 내 배 어렵고 올때가 없던 사람 좀 도와주는 것이 그게 보람 아니란 말입니까? 아, 예스냐 오냐 이야기해 보세요. 보람이에요 아니에요? 보람이지. 나는 갈비만 먹어야 보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좀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쌀 한 마리라도 팔아드리고 양말 하나 갖다 주는 것이 보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가서 그렇게 하세요. 그럼 복이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적은 거 절대.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그릇이 안 되면 그 자손대도 복을 받아요. 아, 복을 받지요. 자, 오늘 이 사람은 남의 재산을 회복시켜줘요. 내 값을 주고 그 땅을 사줘요. 그리고 그 땅, 그 가정을 회복시켜주죠. 물러줘요.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 지불해줘요.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타작마당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나옵니다. 전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저렇게 막 때려야 돼요. 그러면 부서지고, 그리고 저걸 그냥 바람에 날리고, 그냥 먹습니까? 보리는 도구통에 찍어야 돼요. 날마다 찍어야죠. 찍어도 저건 어려워요. 삶아야 돼요. 푹 삶아놔야 돼요. 삶았고 한 번 더 해갖고 밥을 하는 거예요. 보리와 말해봤지요. 보리와 말해봤으면 큰 사람도 아니요. 우리 조상이 5천 년간 여름이면 보리만 먹고 살았으니. 다음 그림 봐요. 이제 보아스가 신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신발은 그 땅을 밟을 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 일을 하기 싫게 신을 벗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침을 뱉어요. 가까운 친족이 뭘 하느냐, 혈육을 입어요. 육체를 입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구속자지요. 말 그대로 그분은 그 일을 계속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속자예요. 공개적으로 다 인정하도록 해요. 이발사는 계속 머리 나쁘면 이발해 주는 거예요. 이발하면 깨끗하고 단정하죠. 차가 고장나요. 정비사는 계속 고쳐줘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구속자예요. 여러분 인생을 계속 회복해 주는 분이에요. 그가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회복시켜 주는 분이에요. 그는 계속 그 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 손 안에 들어가면 점점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든, 선택을 잘못했든, 어려운 만남이 있었든, 후회스러운 일이 많았든 괜찮습니다. 차가 어디 가서 망가지고 어디 부딪히고 고장났어도 정비소에 가면 말끔하니 고쳐와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점점 좋아지게 만들어요. 점점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 그 보아스 앞에 지금 신부 단장하고 가지요. 어머니가 가르쳐줘요. 모욕하고 깨끗이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향수를 뿌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자는 깨끗해야 돼요. 물론 남자도 깨끗해야 돼요.
뭐 우리 중에 지저분한 여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여자는 잘 씻고 옷도 깨끗이 입고 단정하게 입고, 이 옷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 쉬운 여자로 자기를 생각하게, 나 만져봐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옷을 단정한 입어야 돼요. 더 좋은 옷은 예수로 옷 입고 성령으로 옷 입어야 돼요. 성경은 겸손과 온유로 옷 입으라고 그래요. 옷 입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차림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요. 좀 단정하게 멋있게 입어야 돼요. 남자 여자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선택하는데 자기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결정적인 것은 뭐냐? 나를 회복할 뿐, 내 인생을 회복할 뿐이에요. 그래서 신랑 품에 들어가요. 오늘 그것이 3장 9절일 거예요. 9절 나옵니까?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까 그림 다시 한번 가세요. 옛날에는 이불이었고 이게 겉옷이었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 가보세요. 이 둘이 같이 누워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다섯 곳이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갑니다. 자기 품 안에 온 사람 책임지지요. 사랑하면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남자가 제일 짓기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 당신의 이불로 저를 덮어주세요. 집에 가서 그 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웃을 일이 아니야. 성경에 나온 것은 다 진리가 있어요.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습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발치에 들어가면서 그래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남자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는 모든 걸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만나야 되고 품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 품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는 거. 주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하늘의 은혜를 받아요. 생명의 복이 있어요. 삶이 좋아져요. 의욕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예배가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몸과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4장 14절 그 결과 손자가 잘 돼요. 유명한 사람이 돼요.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았지만 내 손자가 유명한 사람이 다윗이 됐어요. 야 다윗을 누가 낳대? 다윗의 할머니 다윗의 할아버지가 보아스와 루시예요. 사는 가치가 있지요. 보람이고 열매 있지요. 귀한 겁니다. 자손이 잘 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어요. 예수 보배를 모시면 유명하고 복되게 되는 겁니다. 라합은 과거에 주막집 술집 여자였어요. 과거가 수치스러워요. 주님 품 안에 오니 다 회복됐어요. 이삭주 없는 여자, 무엇도 못 없는 여자가 안주인이 됐어요. 주님께 나오면 생명의 주, 창조의 주, 하늘의 복,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의 길을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살 길이 없고 힘들지라도 주님 찾아 나온 저희들 하나하나씩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길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영향력, 어머니의 경건,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결심을 단단히 하고 내가 죽어도 이 길을 가겠다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 믿고 나는 죽어도 이 길을 가겠다고 오늘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개 아래 찾아왔는데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하나하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드러기 은혜라도 받게 하시고 이삭을 줍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 와서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심령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심령이 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친지와 우리의 삶들이 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양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은 사함받게 하시고, 저주는 영원히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이 함께해서 살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리고 지혜를 입고 아름다운 삶이 되고 점점 좋아지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고 손자가 잘 되고, 하나님 이런 놀라운 회복들이 오늘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루데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 다윗왕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현실에 나의 이야기로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입을 찾아 나와 예배하고 예물드리는 정성과 사랑 받으시고 주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하시고 신령하고 신비한 은혜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일어서서 찾아옵소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옵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